자, 전북짱이자 맥스FC 랭킹 1위 박형호 선수입니다. 자, 인사해주세요. 저 지금 현재 맥스FC 벤텀 마이너스 59체급 벤텀급 1위 박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아, 현재 맥스FC 마이너스 55kg 벤텀급 1위 박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작년 10월달 전북짱 네. 네, 대결에서 승리해서 전북짱 타이틀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솔직히 그때 경기가 살짝 아쉬워서 제가 좀 더 훈련을 이번에 더 빡세게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확실히 전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확실한 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내일은 국제전 그것도 태국인을 상대로 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소감은? 확실히 태국이라고 보면은 낙마이들도 있고 되게 무에타이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무서운 느낌이 들었는데 생각하다 보면은 확실히 더 강한 사람이 그냥 이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거기보다 태국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겨주면은 한국도 태국에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해외 경기를 많이 뛰었는데 네. 해외 경기를 많이 뛰면서 사실 모든 경기를 이제 패했어요, 그죠? 네, 몇 번 대회를 뛰었고 그에 대한 소감은 어떻게 됐는지? 일본 경기를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패하면서 경험이 많아지긴 했는데 일본 한 번 더 가면은 한 번 아니 한 번 더 가면 확실하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이길 건지? 어떻게 준비했고? 그동안은 운영 측에서 많이 밀렸고 KO 패도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너무 속상해서 확실하게 KO 당할 그런 빈틈도 안 주고 제가 확실하게 몰아붙여서 확실히 저도 KO승을 한번 거둬보고 싶습니다. 일본 가서. 현재 지금 KO승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전적이 어떻게 되죠? 지금 17.9승 8패입니다. 9승 동안 KO패가 없다? 예. 그러면 내일 그거를 한번 이룬다는 목표 한마디 해주세요. 확실히 1라운드에 KO시킬 전략을 짜놓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KO승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의 고향 김제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이기도 하고 확실한 KO승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